안녕, 나는 올해 10살 초등학교 3학년인 군침이야. 군침이 싸악도노. 오늘은 특집 대한민국 비약의 역사 2탄인데 2탄에선 현재 심각해진 우리나라 비약 상황과 유통과정 및 최신 약쟁이들의 인생아직 트렌드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그럼 바로 시작한다. 그렇게 예진아 씨 황수정의 최음재 발언 때문에 전 국민은 입봉을 하면 아 야스할 때 가버리는구나 라고 알게 돼버렸는데 그럼 야스 중독인 수위586들이 가만히 있었겠니? 전국 팔도를 누비며 뽕 찾으러 왔단다. 하지만 못 구했죠? 일부에서 말했듯 90년대 말까지는 정부의 강력한 통제력 덕에 일반인이 뽕 구하기는 가격도 비싸고 접근 알루트가 없었어. 하지만 초상위층은 또 다르죠? 이런 거 다 잃어서 이제 세상에 재밌는 게 없는 연예인 재벌이세 정치인 자녀들은 재력과 권력을 믿고 뽕을 처하고 다녔는데 그중 레전드를 찍은 인물이 바로 한국 나이키 OEM의 전설 태광실업 고 박연차 회장이 있어. 씨발 박 회장님 힘도 좋은지 그 새벽에 기집애 따먹으려고 미스코리아와 여배우를 불러 뽕파티를 열다 경찰에 걸리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정재계 로비로 실형을 면한 박 회장은 좌우 가릴 것 없이 현금 살포하며 다닌 걸로 유명하였고 심지어 한 유력 정치인은 그에게 받은 뇌물이 걸려서 자살까지 하게 됐는데 맞아 그 정치인은 전설의 박연차 게이트의 노무현이고 그 뇌물은 논두렁에 버린 피 아저씨게야. 아니 이 양반아 안 나오는 데가 없노? 힘을 흔들어라 이제 흔들어라 쟤. 제조공장은 사라졌고 밀수방어는 월클인 대한민국당에서 콩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루트는 북한을 통하는 것이었는데 마침 국에서 생산한 뽕은 품질이 과하연 최상품이었어. 다른 나라의 뽕은 국가가 아닌 깡패 집단이 만들기에 각성량이 당일 컨디션에 따라 달랐지만 북한 뽕은 나라의 최고 이공계 석학들이 당이 지어준 시설에서 야무지게 만드니 순도가 끝내줬는데 그 각성량을 커피에 든 카페인으로 비유하자면 일반 뽕이 그냥 커피 라면 북한뽕은 백종원 백다방 커피라 할 수 있는데 잠깐만 야 백종팔이 니 지금 사람 잡으려고 커피 만드냐? 예림이언니 니 잡으러 가기 전에 집 앞에 백다방 만들어놔라이. 백종팔이 내가 이거 먹고 니 잡으러 간다. 야 이 가마트 통닭이랑 뭐가 다르냐고. 가마트 8,000원짜리인데 18,000원 쳐봤고. 그렇게 품질 좋은 북한 산뽕은 중국 보따리 상인이나 탈북자를 위장하여 공급되었는데 국내에선 망해가는 조폭들이 이 사업의 유통을 담당하였어. 조폭들은 범죄와의 전쟁 이후 마약을 멀리했지만 2010년대부터 오락 유흥업의 침체로 인해 다시 유통책 역할을 하는 걸 모자라 북한 땅으로 뽕 제조 유학을 갔다 오거나 중국 본토에까지 출장을 가 직접 뽕을 구해오는 등 이 땅에 뽕을 뿌리기 위해 무단한 노력을 하였는데 여기서 나오는 전설적인 인물이 원투 박원순 시장의 조카 권모 씨야. 이 이야기는 다음 중국편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고 그렇게 뽕익점들이 목숨 걸고 구해온 북한산 뽕이 연예가와 클럽 등을 통해 다시 퍼지게 되었는데 그 상징적인 사건이 남양유업 손녀딸 황하나와 동방신기의 에이스 미키우천의 아름다운 러브스토리 변기우천 사건과 승리의 버닝썬 게이트가 있어 승리가 바지사장으로 있던 클럽 버닝썬에서 북한산 뽕 뿐이 아니라 대마, 코카인 등 전설이 일군과 엑스터시, 케타민, 야바, 알라스티 등 신종 루키들이 자웅을 겨루고 있었는데 그중 가장 히트였던 건 바로 GHB로 불리는 속칭 물뽕이었어. 이 물뽕은 무색무취의 약물로서 여자의 음료에 몰래 타면 업어가도 모르고 나중에 기억도 못하기에 최적화된 약물이라 할 수 있는데 슈퍼스타 K가 낳은 최고의 꼬추돌이 정준영도 단톡방에서 하는 드르분발 보면 100%했고 승리도 뻔하지 뭐. 아오이 때 GD가 더 세게 쳐서 병신을 만들어버리지. 버닝썬 사태는 이 바닥 상황이 개판오분전임을 상징하였는데 먼저 강남 한복판에서 겁대가리 없이 약을 유통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게 첫 번째 문제였고 신제품들의 공급 과잉으로 기존 약의 가격도 떨어져 한 코에 50만 원씩 하던 뽕도 단돈 5만 원이면 구할 수 있는 보급형 뽕의 시대가 열렸으며 SNS와 다크웹을 통한 가상화폐 거래, 주사기가 아닌 캔디, 패치 등의 거부감을 없앤 새로운 형태의 투여 방법 등이 씨발 뭐
모두 문제였는데 제일 큰 문제는 문재인 이 새끼가 제일 문제였어. 정권 초기부터 검찰 힘빼기를 추진했던 문크와 만주당은 2018년 검찰 조직을 줄이면서 마약 담당 부서를 통폐합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대검광역부에서 마약 수사 부서를 그냥 탄압시키는 또라이 짓을 하였어. 그리고 난리났던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부터는 씨발 무슨 헬스장도 아니고 500만원 이하 마약 수사는 검찰이 금지하게 만들어 마약범이 눈앞에 있어도 아예 잡을 수 없게 만들어놨는데 그럼 경찰이 잡아주면 되지 않나? 그딴 건 극한 직업 영화에서나 가능하지 실상은 방해만 안 해도 다행인 게 문크 정권 때 경찰 수뇌부들은 승리 뒤를 봐준 혐의로 처벌까지 받은 한패거리였고 당시 경찰 치안감을 하던 만주당의 황운하 의원은 그때 마약 범죄 5배밖에 안 늘어 발언을 하는 정신나간 놈인데 경찰이 뭘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씨바라 문크 정부 내에 늘어난 마약 범죄는 7배, 해외에서 들어오는 밀수량은 18배를 찍으며 헬게이트 열렸는데 들어오는 방법도 진짜 가지각색이었어. 완성품 젤리나 초콜릿으로 위장하여 들어오는 건 기본이고 자전거 안장이나 야구 배트 안에 숨겨서 들어오거나 리트에 리트를 쓰며 캐리어 그 자체를 야구로 만들어 들여오는 등 완전히 웅진신크빅이었는데 더 문제는 맛집이라 소문났는지 이제 막 화끈하게 대용량으로 화물을 위장하거나 바디패킹으로 입국을 시도하다 배에서 약 터져 뒤지는 놈도 나오는 등 대체 어디부터 막아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 되고 정권말기가 되었는데 이제는 이 바닷길의 끝판왕 미국 전역을 공포의 도가니로 만든 좀비 마약 펜타닐이 한국에도 시작되었어. 원래 말기 암환자들의 최후의 진통제로 사용되던 펜타닐은 효과가 너무 강력해 2g만 사용해도 사망할 수 있는 위험한 약물인데 이걸 또 오락용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된 것이야. 펜타닐 같은 경우는 처방 안 된다. 펜타닐 젤리 입고 안 돼. 퍼주셔야지. 아, 예. 많이 줘요? 이처럼 일부 의사들의 무분별한 처방으로 인해 중독자들은 예전 할머니 슈퍼마켓 담배 뚫고 다니듯이 성지순례를 돌며 펜타닐을 구하러 다녔는데 문제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1, 20대 학생들이 대부분이라는 점과 이들에겐 이런 약은 그냥 다이어트제 정도로 취급돼요. 약 구하러 오픈런을 뛰거나 친구한테 약을 권유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알지 못하는 경각심이 낮은 게 아닌 아예 없어진 상태라는 것인데 이런 건 나라에서 지속적인 교육을 했었어야 하는데 생각해봐 문코 5년 동안 마약 근절 캠페인 뭐 있었는지 아우 집콕댄스 할 돈으로 이런 거나 좀 하지. 응 대답 좀 해봐 문코 새끼야. 미안하다 고맙다. 이처럼 오늘은 대한민국 미약의 역사에 대해 알아봤는데 그래도 지금은 한동훈 장관이 문제를 인식하여 캠페인도 벌이고 열심히 단속하고 있는 중이야. 그런데 키 141cm 아니 137cm인 박군계는 이런 마약 수사하는 검찰을 보면 민주당에 신고해달라는데 저기요 여기 약 처먹은 놈 찾았어. 그리고 유아인 연기 진짜 약방 거 같이 잘해서 좋아했는데 와 진짜 약 처먹은 거였구요. 그럼 유아인 심장 철렁했던 순간을 보며 오늘의 영상 마칠게. 좀 긴장을 하면 오빠가지고 지금 해롱해롱한데 아무쪼록 즐거운 시간이셨기를 바랐고요. 해롱해롱 약하셨어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꼭.